이놈들입니다, 설지 어른. 설지 어르신이라고요? 진짜 설지 어르신 맞으세요? 감사합니다. 맡겨온 고였어. 우선 절부터 받으십시오, 어르신. 저는 저 멀리 타클라마칸에서 온 덕만이라고 합니다.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시죠. 읽거라. 예? 큰 소리로 읽어보거라. 예. 지난번 일은 미안했네. 사제의 뜻으로 이 아이를 보내니 앞으로 날 잡으러 다니는 일은 그만하게. 죽방 거사. 뭐? 죽방? 지금 죽방이라 그랬어? 가만! 죽방? 죽방이라면 지난번에 사기치고 도망간 그놈이잖아! 비 내리게 해준답시고! 닭 잡아와라, 술상 봐와라! 비는 가냥! 그나마 남은 살림 다 거덜내고 도망간 놈이야, 그놈이야! 전쟁에, 가뭄에, 굶어 죽을 뻔해! 벼룩이 간을 빼먹은 놈! 그런데 뭐? 죽방 거사님이 보내셨어? 뭐냐 이놈들아! 니들 잘 놀렸다! 어, 그래! 이놈들 팔아버리자고! 일어나! 일어나란 말이야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그게 아니라! 대장! 이놈들 수드라 상인들에게 넘겨버립시다! 내 새끼도 팔아넘길 판에 남의 자식 못할 게 뭐 있어! 가두어라. 문 열어요. 풀어줘. 나도 속은 거란 말이에요. 억울하다고. 내보내줘. 응이 못해. 난 아무 잘못도 없단 말입니다. 나도 속은 거라고요. 우리도 안다만 전쟁으로 농토 잃고 그나마 일군 화전에 빚까지 안 오니 다 죽을 수 없어. 자식까지 팔아서 연명했어.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해. 비 안 자라간 뿌리는 하늘을 원망하라고. 차라리 힘을 합쳐 죽방을 잡아요. 잡으면 뭐래. 그놈 잡으면 비라도 온대?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얌전히 있어! 아저씨! 아저씨! 문 열어봐요! 그만하거라! 상황을 보면 모르겠느냐? 지금 때를 쓴다고 될 일이냔 말이다! 그럼 가만히 있어? 앉아서 당하냐고! 적반하장이라더니 너 때문에 이 무슨 날벼락이냔 말이다! 누가 따라오랬어? 세상 있지. 혼자서 다 아는 듯 떠들더니 사기나 당하고. 그래! 관두자, 관두! 이봐요, 아저씨! 좀 열어봐요! 아! 감나간 건 하나 없고 죄다 채 빈다요.